나는 지우고 올게. 알았어, 화장실 빨리 지우고 와. 아니, 아니. 나 화장 지웠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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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영화 찍으러 오신 분들이니까 반가워요. 예, 성민 감독이에요. 아, 반가워, 성민 감독이에요. 예, 성민 감독이에요. 자, 오늘 찍을 영화가 뷰티 인사이드의 후속작 뷰티 인사이드.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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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마쳐. 가만 있어봐. 아시아의 별 장도윤 씨 안 왔어요? 어, 더 있어요? 장도윤 씨 나와요? 장도윤 씨가 오신다고요? 장도윤 씨 좀 시작할게요. 씨 와서 고마워. 블렁쩌이 템포. 어, 이거 베트남인데 이거 뭔 뜻이야 이게? 쌀국수 국물 더 주세요. 야! 베트남에서 대박 나더니 아주 최첨단으로 변했네. 어? 그렇습니다. 야, 인사들 좀 나눠.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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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하세요. 와, 장도현 씨 진짜 제가 진짜 팬이에요. 어, 진짜요? 아, 제가 사실은 그 마임 전문가인데 강아지 혹시 좋아하세요? 네. 강아지 만들어 드릴까요? 아이고, 좋죠. 와, 와, 마인 잘하네, 마인을. 강아지, 어, 여기 있습니다. 어, 네, 강아지. 바늘로, 뽕! 나쁜 사람. 자, 오디션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장면이 주인공이 이게 그 가구를 파는 씬인데. 가구 사세요. 가구 사세요. 별이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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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왜, 아이고, 도시. 아, 시작하면 해야지. 아니, 자, 한 명씩 볼게요. 자, 우리 아이돌 출신 은지 씨부터. 둘, 셋, COB IG ASSIST A! 코믹의 라이징 스타 이은지입니다. 오. 제가 오디션 전에 댄스 개인기 보여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오. 네. 자, 다음 볼게요. 나랑 한마디도 안 섞었어. 그냥 가네. 어. 아, 네. 자, 우리 어, 오스마이 보엠 분인데? 아, 안녕하세요. 저 위기탈출 넘버원 재현 배우인데요. 야 이번에 저 정극 좀 도전해보고 싶어서. 야, 자, 볼게요. 자, 레디! 액션! 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구 큐레이터 한효주예요. 아, 네. 저 의자 보러 왔거든요. 아, 의자요? 네. 아, 마침 이 의자가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재질도 굉장히 좋지만 바퀴가 아, 특허를 네. 받아서 정말 잘 굴러가요. 아, 연기 좋다. 그렇지.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예. 어, 아, 뒤에서 살살 밀어보시겠어요? 아, 네. 바퀴가 너무 잘 굴러가 사망. 미안해 도윤 씨. 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 남았네. 둘 남았네. 어? 그리고 보니까 아무리 오디션이지만 가구 큐레이터면 좀 어느 정도 가구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제작비가 없어서 가구 살 돈이 없어요. 봉건아. 오디션인데 이렇게 또 뭐 가구까지 샀어. 아이, 뭐, 역시 뭐. 준비성 하는 도윤 씨가 최고야 아주 그냥. 어? 자, 일단 볼게요. 자, 네. 레디, 액션.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구 큐레이터 한효주입니다. 아, 네. 저 테이블이랑 의자 좀 보려고 하고요. 아, 이 테이블 좀 추천해 드릴게요. 어. 이게 재질도 굉장히 좋고요. 이게 오동나무로 만들어져서 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거든요. 아, 네, 네. 소리가 어유, 소리가. 소리가 경쾌하죠? 어. 어떠세요? 아, 의자는요. 의자는요? 아, 그럼 의자는 이걸 네. 추천해 드릴게요. 이게 쉐입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등받이가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이 등받이가 진짜 헐! 어때요? 어, 기가 막히죠? 그런 거 말고 좀 실용적인 의자 없어요? 실용성도 너무 좋아요. 아, 이게 견고해가지고 네. 왜 우리 형광등 갈 때 위에 올라가시잖아요. 네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 의자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야. 상상할 수 없는 의자 등받이를 위로 보고 올라. 네. 가는 데 좀 보고 올게요. 가는 데 좀 보고 올게요. 네. 여기까지. 야! 도현 씨 이대로만 영화 찍으면 대박 날 것 같아. 이대로 아이고, 그냥 가자. 재주꾼건 봐야 되니까요. 제가 마임으로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가능하겠어? 가능하죠. 야, 기대되는데? 전 마임 전문가입니다. 자, 볼게요. 자, 레디! 액션! 아, 노트북 열고 탁탁탁탁
오, 야, 그렇지. 오, 톡톡톡톡톡톡톡톡톡. 아, 안녕하세요. 제가 가구 안내해 드릴게요. 예. 가방은 주시면 돼요. 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세요. 예. 일로 가시죠.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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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게 뭐지? 어, 엄청난 경기력이야. 이게 뭐지? 어, 야,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어, 뭐야? 어, 너무 무거우니까. 예. 예, 두고 가시죠. 아, 네, 네. 이쪽으로 아, 오시죠.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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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이시죠? 어, 되게 좋은데요? 요쪽에 있습니다. 아, 요쪽에. 아, 예. 이게 벼락 맞은 대추나무라서 어디에 두드려도 소리가 다 달라요. 어, 그래요? 한번 보시겠어요? 아, 네, 네. 오, 뭐야? 오. 다른 것도? 아, 이 노래는 비트 인사이드 OST야 이거. 아이. 아이 코로. 뭐야 야. 아이. 봐. 아, 너무 잘해가지고 그 한 장면만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한 장면 더 볼게요. 예. 자, 이번 그 장면이 남자친구의 얼굴이 바뀐 걸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아,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유명한 또 배우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뮤지컬 배우 박인호 씨. 어느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우리 또 뮤지컬 배우 박인호 씨 잘생겼죠? 네. 아, 자, 우리 첫 번째 씬은 우리 도윤 씨가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레디 액션. 아,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나왔어? 추운데.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은데. 고마워 우진 씨. 내 얼굴이 맨날 변해서 미안해. 아니야, 우진 씨 얼굴이 어떻게 변하든 난 상관없어. 난 우진 씨 사랑하니까. 도연아. 어, 잠깐만. 나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뭐 하는 거야? 아니야, 잠깐만. 아니, 아니야. 하고 가. 아니야, 잠깐만. 왜 이렇게 안 나와? 우진 씨, 우진 씨. 어, 아, 내가 늦었지. 아. 얼굴이 바뀌었어! 우진씨 수염이 없었잖아. 어, 너 이렇게 나 변한 모습도 사랑할 수 있다며. 맞아. 그래, 사랑해. 그래, 아까 했던 키스나 좀 해볼까? 아니야. 빨리 하자. 아니야. 입으로 똥 썼어, 뭐야. 왜 그래, 도현씨. 아, 몰라, 너무 튀어나와서 하기 싫어졌어. 어허. 밤에. 왜, 도현씨, 나 준비가 돼 있어. 난 준비가 안 됐어. 아, 왜, 도현씨. 그, 난 사실 아직도 부끄러운 게 많단 말이야. 나는 도현씨 쌩얼이든 뭐든 다 좋거든. 그럼 화장 지우고 와도 돼? 알았어, 빨리 지우고 와. 아, 화장 진짜. 지우고 올게. 알았어, 화장 빨리 지우고 와. 아, 기대된다. 도현 씨, 도현 씨 준비됐어요? 이제 나가. 어, 빨리 나와요. 아니, 아니. 나 화장 지웠어. 닮았어요. 도현 씨 맞아요? 맞아, 맞다니까. 어, 그럼 도현 씨라는 걸 증명해봐요. 오. 오, 어이, 어이, 여기까지. 야, 같이 가요, 도현 씨. 나와봐, 도현 씨. 화장하고 나가요. 어, 예, 화장하고 나오세요. 야, 아니 어쩜 이렇게 감쪽 같아. 자, 이대로 그냥 영화를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또 뭐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사람 도전하긴 하는데. 아, 그럼 네. 자, 마지막 도전하세요. 자, 갈게요. 예. 레디, 액션.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나왔어? 추운데. 어? 얼굴이 이렇게 매일 바뀌어서 미안해. 아니야, 우진 씨 얼굴에 뭐가 어떻다고 그래? 아. 너무 잘생겼는데. 아니야, 우진 씨 너무 괜찮아. 아, 그래? 어. 아. 은영아. 어, 잠깐만. 나 화장실 좀 다녀. 아, 안 돼, 새끼야. 어? 그냥 참아.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왜 그런 거야? 우진 씨, 우진 씨, 우진 씨, 나 염다.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닐 거야. 아, 우진 씨. 아,
아니 왜 안 바뀌었지? 왜 안 바뀌었니? 아니야 오지 씨. 똑같은 놈이 몇 명이야? 잠깐만 이번에 제대로 나올 거야. 오지 씨, 오지 씨. 누가 또 내 얘기하니? 아무도 안 불렀어요. 잠깐만 오지 씨 제발 나와. 국주 씨, 국주 씨 어디 있어요? 국주 씨. 국주 먹다가 잠깐... 배 터져 죽었어요. 국주 씨. 우연히 내게 오나 봐. 어 이게 뭐야? 진짜 남편이 나왔어. 아이고 나도. 제일 싫어. 지금까지 제일 싫었어. 이 뭐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우연히 내게 오나 봐. 여보. 우연히 내게 오나 봐. 우연히 내게 오나 봐. 은영 씨 나야. 나 기억했나요? 아니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다고요. 어 드르륵. 드르륵. 나요. 나라고요 재준이. 진짜 모르겠어요. 어 드르륵. 아 드르륵. 아 차차차차. 꽝꽝꽝꽝꽝꽝. 차차. 열쇠를 저기다가. 아 저기 어디. 들어가. 못 들어가. 오 은영 씨. 여기 아이고 영화 찍으러 오신 분들인가 반가워요. 어, 성민 감독이에요. 아, 네 성민 감독이에요. 아, 예 반가워요 성민 감독이에요. 자 오늘 찍을 영화가 쿵푸어슬의 후속작 쿵푸 유산슬이에요. 바람에 날려버린 터벅터벅 걷다 보면 안동역 5번 출구.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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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노래야 뭔 노래. 자 한번 있어봐. 아시아의 별 장도연 씨 안 왔어요? 도연 씨가 왔어요. 아, 도연 씨 오고 시작할게요. 와우 화려 화려해. 짱짱짱짱와 잘 춘다. 우와 야 진짜 잘 춘다. 빌런까지 오만. 어, 그게 뭔 뜻이에요? 5만 동만 깎아주세요. 이야, 바로 2,500원을 깎네. 어? 자, 인사를 나눠요, 여기, 저기. 어? 같이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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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션 본다고 이거 뭐 명품 입으셨나요? 아유, 아니요. 아니요. 이거 발렌시아가 아니에요? 아, 여기 B1C예요. 아... 굿샷이래요. 자, 캐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역이 무술을 연마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어이씨. 아이 도현 씨 왜 이렇게까지 해? 아니 시작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어차피 도현 씨 거야. 자, 우리 아이돌 출신 네. 은지 씨부터 한번 볼게요. 둘, 셋, C.O.B. I.G. Assist. 아. 안녕하세요, 코빅의 라이징 스타 이은지입니다. 그 오디션 전에 개인기 살짝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개인기를 준비했어요? 네. 예, 자 볼게요. 음악 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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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어, 갔네. 다음 볼게요. 갔어요. 네. 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나간 거잖아요. 아. 네. 어, 안녕하세요. 본인인데? 저 위기 탈출 넘버원 저 재현 배우인데요. 아, 어디서 많이 봤나 했네. 이제 전국의 도전을 좀 해보려고요. 야, 잘 오셨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꼭 대박 나시길 바래요. 예, 예. 자, 무술을 연마하는 장면. 자, 레디, 액션. 이 약한 주먹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연마를 통해 강해지겠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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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 좋다. 하, 그렇지. 와, 와. 난 이제 강철 주먹이다. 어, 강철 주먹, 그렇지. 야, 격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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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 야. 머리는 연마하지 못해 사망. 아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도현 씨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 아니 어? 그리고 내용상 어 이게 뭐 성장하는 뭐 과정이 있던가 이래야 되지. 너무 스토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연마하는 그 성장기를 보여주겠다고. 자 갈게요. 자 배우예요? 아니 여기 그 저희가 우리가 통나무가 비싸가지고 어, 네, 통나무 대역으로 이렇게. 자 갈게요. 자 레디 액션. 이 약한 뭘? 주먹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없어. 연마하자. 아니 소리 터졌어! 헐, 어, 어, 어! 하지만 부족해. 다시 주먹을 연마하자. 헐.
헐 주말 선수 헐 좋았어 자 간다 빨 헐 빨롱지가 오만 야 아니 어떻게 그 주먹이 커졌어 에? 마지막에 주먹을 칠 것처럼 하다가 다리를 쳐서 반전이 대단하네. 됐습니다. 어? 이대로 영화 찍으면 될 것 같아. 어떻게 손목이 이렇게 꺾이면서 그냥 어? 주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 아니 저 그래도 여기 좀 비어있을 건 봐야 되니까. 아 우리 와이 씨도 남았구나. 감사합니다. 네 그,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수를 잘해야 되는데. 네. 자 갈게요. 레디 액션. 이 연약한 주먹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먹을 연마하자. 쫙쫙쫙쫙쫙쫙 헐! 주먹밥이 됐어! 내가 이 구역에 미친 전주 비빔 주먹밥이야! 말도 안 돼. 아, 여기까지. 야! 소연 씨!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어쩔 수 없지. 자 이번 아유. 장면이 그 두꺼비 아저씨랑 그 대결하는 장면인데 이번 시즌을 위해서 헐리우드에서 특별 배우가 와 주셨습니다. 자 꺼비리. 야. 어우 반가워요. 예. 야 근데 오디션장인데 뭐 이렇게 얼굴에 특수분장까지 했어? 응? 적당히 놀려. 네? 적당히. 특수분장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적당히 놀려. 아, 그래. 그냥 자 도현 씨부터 볼게요. 자 대결하는 씬 레디 액션. 용케도 날 찾아왔군. 하지만 넌 내 연주 한 방이면 끝나. 오 소나궁. 크레센도 포지 우지도 크레센도 레이와 아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스승님 스승님 아이 부채 맞아 부채검법이 있었지. 부채검법! 이게 뭐야 이게? 부채검법 보여줘라! 어 이게 뭐야? 아이 할 줄 알아. 아이 할 줄 알아. 두꺼비가 애기가 됐어. 아 윤서 씨. 네. 벌써 이틀째 이 산에 못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회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여기입니다. 여기요. 회장님. 언약 땄어요. 마침 근처에서 캠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먹을 걸 좀 구해왔어요. 이거 좀 드세요. 잠깐만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길 물어봤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깜빡했어. 아 진짜 배가 너무 고파서. 아 이러다 진짜 저희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핸드폰도 안 터지고 어떡해요? 아 잠깐만. 아 큰일 났는데 내 것도 안 터지는데. 어 제 거 터져요. 잘 됐어 빨리 신고해. 신고하라고. 어 됐다. 신중하게 2%밖에 없으니까. 어 됐다. 여보세요? 그렇지. 저 오늘 네일아트 예약했는데요. 못 갈 것 같아요. 취소 좀 해주세요. 뭐 하는 거야? 성격증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성격증아. 2%밖에 없는데 이거를 왜 거기 내일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진짜 네일아트 자매했네. 너는 2%가 부족한 게 아니고 98%가 부족하냐. 가! 가란 말이야! 가! 아니 저 보조배터리 있는데 와! 오란 말이야! 와! 내 보조배터리 잘했어요 윤서 씨 너무 잘했습니다 보조배터리도 다 됐어요 뭔 소리야 아니 이거 이런 정신 나간 이 똥멍청이가 왜 그 블루투스 마이크를 끼고 있는 거야? 아니 저 장기 자랑하려고 야. 이틀 전에 우리가 전환을 당했는데 장기 자랑을 이틀 전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어딨어? 뭐 하는 거야? 똥멍청이 기집애 아 진짜 화를 너무 냈더니 허기가 지는구만 잠깐만 나 좀 쉬고 있을 테니까 예. 둘이 알아서 놀든지 말든지 어떡해 씨 어? 큰일 났어 이게 뭐야? 이런 디자인의 양말이 있었나? 어? 오프 화이트인가? 어?
무슨 화이트지? 한약산에는 왜 이렇게 뱀이 많은 거야? 아, 괜찮으세요? 괜찮긴 잠깐만 졸음이 오고 있어. 졸려요. 회장님! 졸려요. 회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 잠까지 들면 진짜 죽는 거예요. 너무 졸려요. 역시. 제가 일단 이거 독을 뽑아낼 약초를 좀 찾아볼게요. 어서 찾아와. 예, 예. 같이 가요. 어서 찾아와.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괴물이야. 괴물이야. 어이. 저리 가. 저리 가라 이놈. 요게다. 이 산에서 20년 살고 있는 땅꾼님 둥. 어이 아저씨. 예. 아저씨 살렸어요. 예. 저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온몸에 퍼진 거. 잠깐만. 큰일 났구만요. 아저씨 이거 뭐예요? 예, 야는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몸이랑 대가리랑 다르잖아요. 얼굴이 붕어, 몸이 닭 그래가지고 줄여서 붕닭이요. 그런 이름이 어딨어? 이게 겸해가 돼요? 붕닭이라니까. 그런 게 어디냐고요? 붕닭. 뭘 붕닭이에요? 황지성 이름 붕닭아. 아저씨 나 오늘 처음 봤잖아요. 예, 처음 봤어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아 아저씨 들어줄게. 이빨 왜 이렇게 새까매? 뒤통수 왜 그래요? 징그러. 뭐야? 우리 엄마가 나 어렸을 때 옆으로 뉘어 작아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평생 뉘어져도 그 정도는 안 나와요. 아줌마 다리에서 코도 그 정도는 안 나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유, 괜찮아요. 아니 저리 가요 징그러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여기 내려가는 길을 아니까 나만 따라와요. 아저씨 그걸 진지하게 알았으면 빨리 말해주시면 되잖아요. 가요. 갑시다. 갑시다. 나 따라와요. 내가 살았다. 드디어 살았어. 아저씨. 예? 아까 그 장소 아니에요?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어떡해. 지금 뭐 할 거예요 지금? 어떡해. 우리 둘밖에 없는데. 아 저리가 사람 살려. 우리 둘밖에 없는데. 살려주세요. 우리 둘밖에 없는데. 살려주세요. 우리 둘밖에 살려가라. 없는데. 살려가라. 아 그게 좀 그만하라고요. 왜 자꾸 더 누워. 애기다. 사람 살려. 여기요. 여기에요. 애기다. 사람 살려. 그거 내 방구 소리예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어떻게 방구 소리가 그런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엉덩이가 이게 맞닿으면서 호다다다다 나는 소리예요. 아저씨 있어서 부끄러워서 좀 참았더니 이렇게 났어요. 어떻게 사람 방구 소리가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나요? 하지 마세요. 그만해요. 아 그만해. 그만해요. 미안해요. 아 알았어요. 아저씨. 아저씨 무서워 죽겠어요. 내가 먹을 거라도 내 구워올게. 기다려봐요. 아파. 먹을 거라도 찾아올게 내가. 아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 아파라. 언니. 언니. 저 혹시 저희 언니 못 보셨어요? 언니가 조난당했어요? 언니! 나만 조난당한 게 아니구나. 언니가 조난당했어요? 어이! 어이! 같은 종족이다. 그 집안 사람이다. 그 집 사람이야. 어이! 언니! 머리들이 왜 그러는 거야? 여기 내가 뭐라 거부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언니! 아이고 내 바지 입고 가면 어떡함 싫어. 나 열받습니다. 진짜 왜 그래요? 거지가 떨어졌어. 대가리들이 알탕이야 뭐야. 아이고 미안해 동생. 징그러워. 저리 가. 징그러워. 저리 가라마. 그렇다고 화해의 의미로 시작하자. 아니 화해를 뭐 이런 식으로 해. 언니면 여자. 좀 망할 놈의 피리가 무지야. 피리 이게 예 갖고 와. 예. 아이 내 거야. 맞아 피리. 예. 아이 내 거야. 왜 동생 거 뺏어요. 여러분, 관악산으로 오세요!